저는 2022년 첫 출국으로 오랜만에 공항에 왔어요. 이번엔 베트남 다낭으로 떠납니다. 현재 다낭 여행지엔 영문 PCR 혹은 영문 신속항원을 준비해야 해요. 나라마다 요즘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달라서 요즘 여행 진짜 힘들긴 하네요. 저희는 비엣젯을 타고 갑니다. 이날 비행기가 2022년 한국 출발 다낭 도착 첫 비행기였어요. 이번 여행은 여행 작가 친구 채빈이와 함께합니다. 인천에서 다낭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오랜만에 도착한 베트남은 사람만 덜할 뿐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로 묵은 숙소는 노보텔 다낭 프리미어 한 리버예요. 위치가 정말 좋았던 노보텔 다낭의 첫 느낌은 깔끔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다였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가 바로 노보텔입니다. 있을 건 다 있네요. 1시 33분. 저희는 어딜 가죠?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태빈 씨가 맛집이라고 하는 반미집에 도착했습니다. 채빈이가 또 아웃라인을 같이 맞추려고 좋은 데를 미리 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 2층 올라오니까 이렇게 옷가게들이 엄청 많아요. 오, 이쁘다. 이쁜데? 생각보다? 그래? 그러니까. 채빈이는 이거. 아, 일단 먹었다. 치키! 100만 더.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들어? 너무 잘 어울리더라, 너랑. 와, 자식은 이제 모셨다. 근데 이거 마음에 들어. 저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킬로미터 정도인가요? 몰라요, 그럼 드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일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일단 실내 일정 위주로 할 것 같고 일단 수영장을 갈 거고 그럼 가보시죠. 시원해?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진짜 이쁘다.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 아, 너무 좋네요. 날씨가 안 좋았다가 추워지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 저는 어제 산 아우자이를 입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우자이고 저희는 후아인으로 갑니다. 후이안에 다가오니까 밤이 됐어요. 후이안에 도착했고요. 제가 후이안에 온 첫 느낌은 그게 좀 관광지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낭보다는. 여기는 뭐 마사지샵이랑 음식점이 다 붙어있는 것 같아요. 물에 띄우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수환을 한번 빌어볼까요? 좋다. 됐죠? 내 소원을 들어줘. 너무 예뻐. 여기 뭔가 맛집 같은 그런 분위기.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뭘 파는지 한번 볼게요. 예, 3일차입니다. 저희 둘 다 한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저희는 일단 오늘은 조식을 먼저 먹으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가보시죠. 오늘 한시에 빨리. 네!
그동안 엄청 많이 드셨고. 근데 이게 하나에 1,800원밖에 안 해. 그래서 지금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지금 숙소에서 8분 거리에 여기 부조네일이 있어요. 여기가 한국인들 평이 좀 좋은 네일 아트샵이더라고요. 저는 헤디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일단 도착했어요. 이게 하나로 8,000원 정도예요. 가방 야경이 다 보여. 너무 예쁘다. 됐고 내일 PCR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 이동도 해야 됩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네. 빠이. 9시에 PCR을 받으러 가거든요. 2일 뒤에 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식 후다닥 먹고 지금 PCR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고! 여기가 백화점에서 다낭에서 PCR 받는 곳이에요. 이렇게 코비드 QR 코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고 쓸만하고 합니다. 입구부터 완전 리조트 느낌이야. 와. 우와, 용감 있어. 케이크도 있어. 우와, 대박. 편지도 있습니다. 너무 예뻐. 수영장 좋다. 이게 프라이빗 비치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심 대박이다. 와, 저기 비치도 우리 거, 우리 오클라 사람들만 쓸 수 있나 봐. 너무 좋은데? 오늘은 호캉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요. 저는 풀만 호텔 도착했고, 저희 첫 일정은 제가 진짜 쿠키 클래스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프랑스 갔었을 때도 저 여기 풀만 호텔에서도 쿠키 클래스 체험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풀만 쿠키 클래스 써있네. 찢어졌다. 만들고 바로 먹어도 좋다. 강새우 재료. 오케이. 여기 있는 고기 다 넣었어. 새우도 다 넣었어. 욕심을 내더니. 지금은 저녁 먹으러 갑니다. 풀만에서 디너 이야기 좀. 와, 그리고 약간 그 나트루 브랜드의 딸기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딱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알차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셰프님이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더 맛있는 그런 기분? 잘 먹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날입니다. 조식 먹고 운동하고 그 다음 일정 시작해볼게요. 카레. 좀 더 깔끔한 느낌? 밥도 종류별로 있고 종류별로 계란 종류를 정말 엄청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종이도 직접 해먹을 수 있어요. 진짜 이번에 여기는 비주얼도 예쁘고 베트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희 태민씨가 알려준 그랩 바이크를 타고 갈 거라서 검색을 하면
14,000동. 14,000동이면 7,000원이네요? 700원. 700원이요? 와, 대박이다. 아, 이렇게 바로 오셨어요. 헬로. 네. 아, 야. 오케이. 우와, 좋은다 봐. 어떡해. 아, 그, 오케이. 우와. 아니 너무 이 1,000원의 행복이 너무 큰데? 세빈이한테 5일 내내 제가 햄버거 먹고 싶다 쫄랐다? 좋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What is the famous menu? Yes, for burger. 아, for burger? Yeah. Okay. 229만 동이면 15,000원. 한국에 딱 절반 물가인가봐요. 불러줬다, 마사지.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눈만의 화장실 샤워실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